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레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커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커브를 보면은 이제 이미지에 어떤 밝기 값을 인풋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밝기 값을 받아 가지고 그 커브를 통해서요. 아웃풋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다시 표현을 해주는데, 레벨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커브하고 레벨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요 인터페이스만 약간 다른데, 뭐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프리셋이 있고, 그러니까 사전 설정된 값이 있고, 그리고 채널이 있고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게뭐요 커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로 표현이 되는데, 레벨을 한번 열어볼게요. 상단 메뉴 이미지, 어저스먼트, 그러니까 한글 버전에선 조정이고요. 레벨을 보면은 단축키는 컨트롤 L입니다. L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셋과 채널이 있고요. 이제, 여기 밑에가 다른데, 커브는 이제 커브로 표현을 해주는데, 뭐야. 레벨 같은 경우는 인풋 레벨 그리고 아웃풋 레벨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 레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커브에서도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이 있죠, 가운데.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요 해당 이미지의 밝기 값을 지금 RGB이기 때문에 이제 밝기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레드로 바꾸면은 뭐 레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린 값은 그린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블루 값은 블루로 표현이 되고. 아무튼 RGB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 값인데, 0에서 255까지의 밝기 값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갈수록 어두운 값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밝은 값이에요. 밝은 값에서 이렇게 어두운 값으로, 어두운 값에서 밝은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해당 이미지를 흑백으로 하고 다시 컨트롤 L을 눌러가지고 레벨을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밝은 값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포도가 이렇게 어두운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밝은 값이 높이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밝은 값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간값도 적당히 있고요. 어두운 값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거를 이제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보면은, 요 이미지에선 지금 보시면은, 뭐야, 그 도로 부분이 지금 어두운 회색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차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값으로 이렇게 횡단보도하고 자동차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레벨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두운 쪽으로 좀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많이 있죠. 분포돼 있고, 완전 어두운 곳은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밝은 곳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밝은 부분을. 아무튼 히스토그램은 그렇게 밝기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말이 이상하네요.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세요. 뭐 인풋 값 같은 경우는 뭐 얘기했죠. 밝기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밝기 뭐 히스토그램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밝기 값이 가장 많이 있는지, 뭐 밝기 값의 양, 어두운 값이 요 정도 있고 이 정도 밝기 값이 요 정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커브에선 커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커브 같은 아니 뭐야 레벨 같은 경우도 커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웃풋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0의 값이 0의 값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그리고 255, 그러니까 밝기 값이 이255 아웃풋에 가장 밝은 값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지만은
뭐 인터페이스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결과를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벨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커브 같은 경우에 이제 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 인풋 값에 보시면요, 지금 그 아웃풋에는 두 개의 포인트만 이렇게 있는데 값을 조정을 할수 있는 인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값이 있어요. 가운데 값이 이렇게 9.99부터 최대 아니 최소 이제 0.01까지 표현되는 값이 있고, 이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의 값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미지의 어떤 밝기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값은 1로 표현이 되고요. 얘를 밝은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요 밝은 포인트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요, 그만큼 여기 가운데 값부터 어두운 값까지의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미지가 좀더 어두워지는 거겠죠. 밝은 값은 그만큼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값이 없어지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어두운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그만큼 밝은 값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지가 밝아지는 거고, 어두운 값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 뭐 그냥 커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인풋 값을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값을 안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보면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값도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죠.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1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요두 개의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조정이 되고, 그 가운데 값을 계속 표현을 해요. 아무튼 지금 가장 어두운 값을 76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0에서 76까지는 지금 아웃풋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76 밑으로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값이 이렇게 확장이 됐죠. 어두운 값이 더 많아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밝은 값을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보면은 173에서 255까지의 값이 다 255가 된 거예요. 이 사이의 값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다 255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밝은 값이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고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완전히 하얗게 타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중간 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인풋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뭐 아웃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아웃풋을 줄여버리면은 지금 요 해당 이미지를 70에서 181의 그 밝기 값으로만 표현을 해줘요. 가장 어두운 값이 71이 되는 거고요. 가장 밝은 값이 이제 181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255까지 있는 값인데 얘를 181로 이렇게 압축을 해준 거죠. 매칭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값들은 이제 71에서 18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다시 뭐 치환이 되겠죠. 매칭 치환. 예,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따따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웃풋의 값을 이렇게 가장 어두운 값을요, 0의 값을 255로 갖다 놓으면은 얘는 인풋을 어떻게 바꿔도 바뀌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출력해주는 값이 255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흰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다 0으로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출력해주는 값이 0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검은색으로만 표현이 될 거고요. 뭐두 개를 이제 바꿔주면 영역이 반전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출력을 그렇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커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뭐 약간 다른 점이라면은 뭐 인터페이스의 차이점하고, 그리고 뭐
인풋 레벨 같은 경우 이렇게 가운데 값이 있어가지고 얘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 정도? RGB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전 시간에 커브에서 그 RGB 뭐 레드, 그린, 블루 값을 설명을 하면서 이 색상안을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RGB 색상안인데 보시면은 뭐야 값이 이제 레드로 했을 때그 보색이 시안이에요, 시안. 그리고 뭐 RG 그린으로 했을 때 맞나 이게? 그 값이 이제 뭐야 마젠타고요.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블루로 했을 땐 이제 옐로우겠죠. 이렇게 이제 그 보색 값을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레벨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레드로 표현이 되는데 가장 밝은 값 255는 이제 레드예요, 레드. 그리고 0은 저 뭐야 레드의 보색인 시안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인풋 값을 이렇게 줄여버리시면은 0에 가깝게 해주면은 그쵸 이미지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되겠죠. 그 밝기 값이 레드 값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되는 거고요. 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주면은 흰색이 될 거예요. 모든 값을 다 0, 뭐 0은 아니고 최소값이 2죠, 2. 왜냐하면은 가장 어두운 값과 그리고 중간 값이 있기 때문에 중간 값 그리고 예 최대 값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요 지금 반대색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시안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레드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드가 빛을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빨간색을 뺀 거겠죠. 빨간색을 빼니까 이제 뭐 시안이 더 빛의 삼원색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웃풋은 똑같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얘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웃풋 값에 시안 값을 이렇게 250으로 가깝게 해주면은 요 뭐야 183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얘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지가 밝아지겠죠. 아니 붉어지겠죠. 레드 값. 그리고 0에서 뭐 0에 가깝게 하면은 그만큼 붉은색이 빠지기 때문에 레드 값이 빠지기 때문에 시안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완전 255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반전이고 뭐 0으로 만들던가 이렇게 했을 땐뭐 인풋 값을 아무리 바꿔도 변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출력이 무조건 0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고요. 레드 값을 나머지 그린으로 갔을 때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값을 추가를 해주면은 이미지가 그린색을 띠겠죠. 그리고 빼주면은 마젠타를 띌 거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블루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커브하고 요것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댓글을 남기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